노화는 실제 나이와 비례합니까? 혈관도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지만요. 네. 꼭 실제 나이와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 노화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쯤 되면 뇌혈관 나이는 몇 살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 진짜 궁금하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해요?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혈관 나이 체크 리스트 1번,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면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2번,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기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다. 3번, 전화벨이 울릴 때 즉시 받지 않으면 찜찜하다. 나 즉시 받아야 돼. 성격 급해. 4번, 운동다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5번,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이 느껴진다. 6번, 혈압이 높은 편이다. 없어. 7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8번, 혈당 수치가 높다. 9번,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네. 10번,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진짜 10개인데. 저도 사실 2개예요. 2개밖에 안 되세요? 네, 운동하고 좀 책임감 2가지. 아, 진짜요? 난 4개. 4개. 김현욱 씨는 몇 개? 난 한 3개 정도 적었어요. 그 저기 몇 개 이상?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당 개수가 3개 이하인 분들은 실제 나이와 혈관 나이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4개에서 7개 전데요. 실제 저도. 나이보다 10살을 더한 게 본인의 혈관 나이고요. 아, 여보세요. 그 김 선생님이야 10살 더해도 뭐 얼마 안 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0살을 더하면 지금 장난... 액면 나이로 할게요. 액면 나이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고요. 네. 마지막으로 8개 이상인 분. 실제 나이에서 20살을 더한 게 혈관 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혈관 건강을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음이 급하거나 이런 게 다 혈압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저런 체크리스트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의는 없지만 네. 지금부터 대사에 없는 애드립은 치지 마세요. 목소리가 길어지니까.